number one.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? 지금 제가 하는 프로그램 기자회견에 가고 있어요. 뭔가요 여기? 27층? 이 판이 기자회견? 사람 되게 무서워. 이거 사진 찍을 때 완전 이 포즈 진짜 힘들게 찍었어요. 왜냐면 이 의자 지금 되게 조그마잖아요. 네. 여기 다리 끼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. 억지로 지금 작가님 껴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이판입니다. 이영호입니다. 의상 지금 못 받았는데 웨딩 드레스래요. 돌아왔으니까 왜 순백의 그런 드레스 느낌보다는 좀 섹시한 그런, 그리고 큐트한, 좀 발랄한 그런 드레스라고 들었어요. 너무 많이 오면 창피한데 걱정돼. 되게 걱정되는 건 좀 선입견이나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제가 선택한 프로니까 재밌게 방송해보려고.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드레스로 갈아입는 파니 씨. 아우, 제가 더 긴장되네요. 인사 한번 할까요? 안녕하세요. 많은 기자분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 파니 씨 이리 오시오. 냉큼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판희 씨 기자회견 진행을 맡게 된 수희입니다.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판희 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Hey girl.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포토 타임을 갖게 되고 역시나 모델 출신답게 그 정도 포즈도 자신만만. 아, 정말 섹시하네요. 미세한 동작 하나하나가 작품으로 남게 되는데 자, 지금 이 사진들 검색창에 이판희를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. 스판이 아니에요.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던 판희씨, 그렇게 장시간에 걸친 포토타임을 마치고 솔직한 신경들을 털어놓게 되는데 아니 뭐 벌써 끝이야? 아니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. 네, 기자분들 질문에 앞서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인데요. 이판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? 이후에 좀 조용히 집에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라마를 들어가는데요. 그 드라마가 액션 드라마예요. 그래서 그 드라마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무에타이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유슈를 배우고 있고요. 그리고 헬스도 하면서 지금 계속 운동과 병행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음반을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음반 준비한다고 노래를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.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혼을 하시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공개 고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네. 이 참여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사실 방송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방송으로 시작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방송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까 했어요. 근데 어떤 방송이든 저만을 위한 프로는 없는데 절 위해서, 그리고 또 이게 리얼 드라마잖아요. 어떤 그런 공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제 모습을,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, 그리고 또 제 이야기들을 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어요. 처음 이 프로그램 제의를 받으셨을 때 솔직한 심경은 어떠셨나요? 고민했어요. 많이 고민하죠.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,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뭐 그런 점보다는 저를 좀 더 보여주고 꼭 그 남자와 어떤 공개 구원을 해서 딱 결혼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. 프로그램 한다고 했었을 때요. 네.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반응은 어떠셨나요? 사실 제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매일매일 집에만 있고 좀 너무 일에 연연하니까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너도 좀 어리니까 좀 즐겁게
너도 이렇게 생활을 즐기면서 일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조언은 하셨어요. 근데 또 프로그램 들어가서 또 만나보고 해봐야지 알겠죠? 프로그램 그 컨셉이 네. 1박 2일이라고 들었는데요. 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좋은 데도 가서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겠지만 아마도 좀 이렇게 망가진 모습도 보여지겠죠?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서바이벌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. 조절이 아무래도 많아야 되나요? 네. 아 진짜 떨려요. 또 제가 이렇게 따로 치려야 되잖아요. 근데 또 되게 떨릴 것 같아요. 연예인 중 이상현이요? 김재현 씨? 그 로망스 옛날의 주인공이죠. 좋아하는 나이는 30 정도에서 36까지? 이렇게 좀 포근한 스타일이 좋던데. 네. 네. 50만 원 정도만 벌어도 네. 그러니까 둘이 살면 50만 원. 애 있으면 100만 원. 6전이요? 이건 안 돼요. 쓰는 거 없는데. 다 메이저 오빠가 밥 사주고. 차 이동 오빠가 하고. 난 쓰는 거 3만 원만 해. 데이트란 것도 또 많이 안 해봐서 또 하면 되게 제가 더 어색해하고 막 그럴까봐 좀 걱정이에요.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, 좀. 저는 집에서 좀 기다리고 또 남편분이 되게 바쁘셔가지고요. 하루에 30분 볼까 말까? 영화도 결혼해서 딱 한 번 봤어요. 한 번 봤는데 그것도 아파서 중간에 나왔어요. 그래서 진짜 평범하게 막 영화도 보고 그냥 밥도 먹고 진짜 평범한 데이트 해보고 싶어요. 돌아온 싱글을 오래 즐기실 법도 한데 네. 결혼을 왜 또 하고 싶으세요? 돌아온 싱글은 잘 모르겠고요. 저는 혼자서 되게 오래 자랐어요. 혼자서 어렸을 때부터 오래오래 살았는데 꿈이라면 꿈이고 그런 게 진짜 한 가정의 부인이 되고 어려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외롭게 좀 지내서 그랬는지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결혼이 나쁜 저는 이혼을 했지만 결혼이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결혼은 정말 해야 할 것이며 여자로서 남자로서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정말 결혼만큼 서로에게 충실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될 것 같고 서로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렇게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? 항상 트러블이 있겠지만 항상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다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겠지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싶은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